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중요한 날에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금 각국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는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했고요. 네. 그리고 밤사이에는 이제 기준금리 미국이 동결은 했지만 9월 인하 가능성을 문을 좀 열어두는 그런 뜻을 시사했는데 네. 일단 7월 FOMC 결과부터 한번 짚어보죠.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네, 시장이 지금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이벤트들이 일어나기 전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네. 대부분의 대형 기술주라든지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었고 전체적인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제 중앙은행들의 이런 결정이 나고 나서는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는 어떤 변동성이 소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FOMC 미팅은 어쨌든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동결을 했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연말까지 얼마나 내려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경제나 실업률, 물가 뭐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몇 번만 더 확인을 하면 충분히 금리를 내려줄 만한 그런 환경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앞으로 이 고용이라든지 소비의 질에 있어서에도 미 연준이 얘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금리를 좀 내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페드와치를 들여다보더라도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FOMC가 미팅이 있기 전 숫자인데 아마도 네. 이제는 거의 9월달 금리 인하를 뭐 확실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거의 뭐 지금 87% 이게 FOMC 미팅 전인이었으니까 지금 들여다보면 아마 1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는 금리를 내려준다라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금리를 내려주는 것이 경기가 침체가 될 것을 두려워해서 내려주는 거냐 아니면 네. 이유가 중요하겠죠. 예,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보험성이냐라는 게 중요할 텐데 저희는 지금 보험성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은 조금 더 확인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려면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것이 중요하겠고 이에 따라서 유동성이 확대가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경기는 침체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풀려나갈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있더라도 정말 약하게, 얕게, 짧게 지나가야지 그나마 시장이 아, 요 정도는 그래도 버텨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사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밤사이에 또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ADP가 7월 고용을 발표한 걸 보면 예상치보다 좀 3만 건 정도가 낮게 나오기도 했고요. 네. 저희가 침체 관련해서 좀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도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질문을 안 하셨는데 장단기금리차 역전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장단기금리차 역전 현상이 좀 크게 일어나고 이게 벌써 1년 9개월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24개월 지나고 나면 경기 침체가 왔던 케이스가 평균이었기 때문에 많이들 두려워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용시장에 있어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이 부분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라는 것이 걱정스럽냐? 네, 걱정스러울 수 있지만 오히려 저희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고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항상 얘기하는 것이 고용이 10만에서 15만 건 정도 월별로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다. 이게 15만 건 넘게 나오면은 굉장히 좀 자극적인 그런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고용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숫자들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저희는 나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장단기금리차 역전현상이 일어났었을 때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있어서는 대출 증가율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네, 지금 보고 있으면은 미국의 여신 대출 증가율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추세 아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이 들어올 때는 보통 경기가 침체로 가기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네. 예대율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천천히 올라가다가 나중에 경기 침체로 넘어가기 전에 큰 폭으로 상승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어떤 큰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예대율이 상승하는 구간이고 대출이 늘어나는 구간이라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었을 때는 보통 안전자산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채권을 왕창 사거나 아니면 금을 상당히 많이 사는 게 맞습니다. 여기 차트 보시면은 오렌지색 선인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가정이 들어가면 금 가격이 단기간 6개월 만에 25%, 20% 폭등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가능성을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빨간 선을 쫓아갈 것이다. 네. 지금 오렌지색 선이 아닌 빨간색 선, 즉 S&P 500이 지속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구간에 금리를 내려주기 시작하면 적어도 20%에서 40% 가까이 향후 2년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요거에 대한 추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자마자 금 가격이 네. 또 크게 올랐거든요. 계속해서 그 성명서가 발표된 직후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금에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 가격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질만 하지만 결국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차트를 보면은 이 금 가격이 경기가 침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네. 빨간색 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에 대해서 일시적으로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보시면은 빨간색 선이 조금 올라가긴 하죠. 네. 그렇지만 경기 침체가 왔을 경우에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보험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를 인하해 주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단기간 올라갈 수 있거나 아니면 장기간 올라갈 수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유동성을 풀기 때문에 금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만약에 2년 안에 오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들어가게 된다면 금보다는 당연히 주식이 낫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의 금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 가격이 또 강하게 오르기 위해서는 침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일본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시켰는데 양적 긴축도 이제 본격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저희가 궁금한 건 엔캐리 트레이드거든요. 이것에 대한 위험성이 좀 있을까요? 청산에 대한? 네. 사실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었죠. 이번에 어저께 오늘 아침까지 큰 폭의 반등이 일어나기 전까지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유동성 축소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일어날 게 아니냐. 전체적으로 지금 통화 정책에 큰 변화가 있고 있죠. BOJ가 금리를 지금 이제 두 번째 인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인상을 하는 추세에 가고 있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를 내려주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네. 두 큰 경제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을 때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다 간단합니다. 일본이 금리가 낮으니까 돈을 빌려서 미국이 금리가 높으니까 미국에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인데 금리가 점점 올라가고 일본이 미국이 점점 떨어지면은 그게 줄어들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가 어디에 있냐죠. 네. 지금 BOJ 금리를 아무리 올린다 하더라도 아주 천천히 올릴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예, 정말 1%까지 올리면 정말 정말 많이 올릴 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미 연준이 1% 떨어뜨리면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는 거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4% 이상일 것이고 일본의 기준금리는 1% 이하일 거죠. 그렇다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완전히 사라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예, 그냥 전반적으로의 흐름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맞추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BOJ 타겟을 보시면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 큰 폭으로 높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미 연준과 이 비교를 했었을 때 모습이고요. 또 인플레이션이 이제 조금씩 떨어져 주면 네. 충분히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려도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뭐 일본을 사고 미국을 팔자 뭐 이런 전략이라든지 엔 캐리 트레이드가 완전히 청산될 거다라는 전략을 펼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조금 과도하게 반영이 된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학개미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밤 사이에 M7 대체로 다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약세 흐름을 보였었지만 이 조정이 끝나면 다시 오르는 건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려주고 있죠. 내려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대형주는 사실 금리가 내려가던 말던 간에 워낙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네. 중소형주들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가운데서 금리를 내려주면 이익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많이 생겼었을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지난 한 달간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중소형주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오히려 나스닥 100 같은 지수가 크게 빠졌습니다.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Magnificent 7이라고 하는 MAGS ETF와 IWM 러셀 2000 중소형주의 ETF의 흐름을 보시면은 지난 7월까지는 계속해서 Magnificent 7이 크게 상승을 했다가 이제 7월 한 초순 중순에 들었으면서부터 대형주는 빠지고 중소형주는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괴리가 많이 축소가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트리거하는 어떤 자극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러셀 2000과 러셀 1000의 PER을 봤었을 때 괴리가 지금 정말 낮게 떨어져 있다. 0.7 수준에 와 있다. 그래서 네.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좀 얘기해 드릴 부분은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자 이제부터 금리를 내려줄 거죠. 네. 그러면 달러가 아무래도 강세로 가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약보합세로 갈 겁니다. 보통 약보합세로 갈 때 무슨 지수가 좋아지냐면 나스닥이 좋아집니다. IT 종목들의 실적을 보시면 매출의 약 60%가 해외에서 벌어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S&P 500 중에서 Magnificent 7이나 탑4의 이익 증가율을 한번 보시면은 2,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56%가 지금 대형주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조그마한 이런 죄송합니다. 이 네 개의 기업들은 정말 이익 증가율이 높은데 나머지 496개는 겨우 5.7%란 말이죠. 네. 상대적인 비교가 되고요.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 Magnificent 7이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 34%까지 급등을 했다가 20%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추세는 계속 상승입니다. 그만큼 S&P 500 안에서 Magnificent 7의 이익 증가율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저희는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테슬라, 아마존까지 전체적으로 상대적 매력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메타까지도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매력이 높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 M7에 대한 매력도는 충분히 있다. 이 M7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상당히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저희가 과거 인터넷 사이클과 비교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인터넷 사이클에 정말 긴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조정이 오히려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인터넷 사이클이 95년부터 2000년 동안 있었는데 매년 10%씩 빠지는 거는 항상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걸 다 되돌리고 훨씬 더 높은 상승을 계속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5년 동안에 나스닥이 530% 올랐고요. 98년에 금리를 세 차례 내려주고 난 그 이후로 계산하시면은 자그마치 280%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아직까지 이 인터넷 사이클의 재현이 AI 사이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겨우 뭐 진행형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버블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뭐 계속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AI 지출은 늘어가는데 이에 따른 실적들이 좀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들리거든요. 네. 그게 95년부터 2000년 사이클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95년부터 98년까지는요. 실질적으로 이익도 늘고 전체적인 어떤 투자 금액도 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98년부터 2000년은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하드웨어를 까는 회사들이 주가가 튀었고요. 반면에 나머지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은 높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약 96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의 어떤 사이클을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우리가 이 early stage라고 해서 introduction, 그러니까 소개되는 stage라고 얘기하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이 성장 구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maturity니까 성숙 구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 구간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하락 구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닙니다. 어디 구간인가요? 물론 하락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게 어디냐면 뭐 예를 들어서 기존적인 어떤 데이터 센터들. 네, 지금 저기 점선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있죠. 저게 네. 다시 사이클이 시작되는 건데 저게 AI 서버라든지 AI 쪽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왼쪽으로 가져가면 이제 저 겨우 인트로덕션 스테이지가 끝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앞으로 글쎄요. 70% 더 가야 된다. 예, 이제 30% 정도 왔다. 뭐 이 정도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놓고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어주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인 데이터 센터들이 좀 고전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의 숫자로 놓고 보면 여전히 30%에 못 미치지만 20%대 후반의 성장률입니다. 29%였다고요. 예, 그렇죠. 31%가 아니라 29% 나왔다고 빠진다. 이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앞으로 AI 서버의 어떤 성장성을 생각했었을 때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뭐 그 이후에 뭐 AMD 실적 나왔죠? 좋게 상당히 나왔죠. 좋게 나왔었고 네. 또 지금 오늘 메타가 급등을 하고 있죠? 네. 물론 지금 퀄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걸 자꾸 헷갈릴 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아무리 봐도 이 AI 사이클이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겨우 성숙기 전에 성장기 전에의 어떤 인트로덕션 스테이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구간이 끝나가는 게 아니냐 정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는 여전히 이 AI 사이클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AI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사실 그 기반으로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8월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코스피가 7월에는 네. 좀 힘들었거든요. 8월 네.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8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만약에 이 AI 사이클이 하드웨어 투자기가 끝났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투자기로 넘어간다. 그러면 한국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아직까지도 하드웨어 투자기다. 그리고 아직 성장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한국 증시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뭐 코스피 상단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도 있을까요? 저희는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인 8월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투자 모멘텀은 계속해서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8월 시장 그리고 FOMC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